네, 그러면은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주소를 올려놨는데요. 이 주소로 접근을 해주시고요. github.com에 서비큐라/ 그리고 workshop-k8s-basic 일로 접속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 실습할 내용들을 이제 소스랑 같이 올려놨고요. 여기 보시면은 실습 전 준비 사항이라 그래서 여기 워크샵 개발 환경 세팅하기라고 있는데 이걸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AWS의 라이트세일을 사용을 할 거고요. 제가 쿠버네티스 실습을 몇번 해봤는데 그 로컬 PC를 하게 되면은 꼭 항상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제 완전히 동일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웨티라고 웹에서 터미널처럼 쓸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웹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SSH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가상 서버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AWS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여기 라이트 세일이라고 있거든요. 이 라이트 세일을 누르시면은 이 라이트 세일은 그냥 가상 서버를 굉장히 쉽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좀 독특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같은 경우는 리눅스에 애플리케이션은 따로 설치 안 하고 그래서 OS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분투 18.04 버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 그 서버가 실행될 때 스크립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add launch script를 선택을 하셔서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시면은 여기에 적어놓은 요걸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요 런치 스크립트 자리에 이제 복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사양을 선택할 건데 이게 뭔가 1기가를 써도 돌아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 실습을 위해서 한2 CPU, 2 CPU에 4기가 정도를 사용하고 조금 금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40달러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름은 그냥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Create Instance를 누르시면은 우분투 18.04에 2 CPU에 4기가 그리고 처음 스크립트를 이렇게 입력한 이제 가상 서버가 하나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1분 정도 지났다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지금 이제 펜딩 상태라는 거는 이제 서버가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조금 지나면 아마 이제 러닝 상태로 바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러닝 상태까지 되신 분은 요 실습 중에서 나머지를 하시면 되는데 나머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네트워크가 기본적으로 다 막혀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실습할 거고 지금 뭐 보안이 엄청 중요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방화벽을 다 파이어월을 RTCP로 다 오픈을 하고 실습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생성하신 인스턴스를 누르시고 요 네트워크란에서 지금은 이제 22번하고 80번 포트만 방화벽이 열려 있는데 여기서 에디트 하셔서 전체를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포트를 다 접속을 할수 있게 방화벽이 오픈이 되고요. 여기 이게 그 밖에서 접속할 수 있는 외부 IP거든요. 지금 생성된 요 생성된 IP에 4200번을 눌렀을 때 이렇게 쉘 화면이 뜨면 성공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로그인은 우분투에 1q2w3234R이거든요. 네,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웹서버까지 접속이 되신 분은 잠깐 대기하시고요. 아, 패스워드는 네, 여기에 1q2w3234R입니다. 네, 이 화면이 뜨시면은 일단 정상적으로 다 서버 세팅은 되신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설치를 할 건데요. 지금 이 Git 보시면은 1번부터 99까지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Q라 그래서 JSON을 이렇게 파싱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설치할 건데요. 명령어는 요 수도로 시작하는 요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JQ라고 쳤을 때 뭔가 뜨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거를 여기 서버에서 설치를 하신 다음에요. JQ라고 쳤을 때 이렇게 뭐가 나오면 성공적으로 JQ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JQ까지 설치를 하신 분은 도커를 설치할 건데요. 도커는 이제 2번에 보시면 되고 이렇게 전체를 다 복사를 하시면은 도커 설치를 한 다음에 서버가 재시작이 되거든요. 재시작되면 한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그웹 브라우저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아마 SSH 접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1번 JQ 설치하시고 2번 이제 도커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서버가 도커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재부팅을 할 겁니다. 네, 재부팅 하는 동안 잠깐 기다리셨다가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은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조금 있다가 재부팅이 완료가 되면은 다시 이제 콘솔 창이 뜰 거고요. 도커 설치하신 분은 이제 K3S라는 그 아까 잠깐 설명드린 쿠버네티스 중에서 굉장히 경량화된 클러스터를 설치할 거고요. 실제로 쿠버네티스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이제 운영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K3S에 대해서 설명이 위에 잠깐 있고 실제 설치는 이렇게 두 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서버가 재시작되고 새로 고침을 했을 때 네, 아직 새로 고치, 재시작 중인 것 같네요. 네, 재시작이 성공하시면은 다시 로그인을 하시고 그 K3S 관련된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딱이두 줄이면은 쿠버네티스가 설치가 되거든요. 근데 원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상상도 할수 없이 되게 편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도도 되게 빠르고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지금 CHOWS 때 퍼미션이 에러가 나서 수도 명령어를 써줘야겠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 내용을 수도를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K3S 옛날 버전에서는 이런 게 없었는데 네, 새 버전에 제가 지금 다시 수정을 했거든요. 이렇게 수도를 앞에 붙이신 명령어를 다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쿠버네티스의 노드가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실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카피까지 하겠습니다. 카피를 쓰는 경우가 생겨서 나중에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은 지금 아마 이 노드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이러면 이제 설치가 제대로 된 거고요. 여기서 이제 3번까지 하셨으면 3-1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3-1은 뭐냐면은 원래 볼륨 같은 거 테스트할 때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총 3개 명령어를 한 번씩 쳐주시면 됩니다. 네, 세개 명령어를 하나씩 치셨을 때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로컬 패스라는 게 보이시면은 성공적으로 이제 이 볼륨 플러그인이 설치가 된 거고요. 지금 1번, 2번, 그리고 3-0, 3-1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6줄이 되어 있는데요. 6줄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서 여기 no hub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보이시는 분은 요 IP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8080으로 접속하시면은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라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1qew3234를 입력하시면은 그 원격으로 그 소스를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뜨시면은 일단 최종적으로 그 실습을 위한 준비는 완료가 된 거고요.